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초록색 토마토를 가지고 하는 피클 한번 담아볼게요. 초록색인 토마토가 몸에 좋대요. 초록색 토마토는 좀 단단하고 아삭한 맛이 있으니까 초록색 토마토로 피클 담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입 크기 정도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한번 딱 집어서 입에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사이즈로 넣을게요. 그리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요게 지금 1리터 정도의 통이거든요. 요 정도 통에서 제가 드시고 또 더 드시고 싶으면 또 해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초록색 토마토는 과일 가게 가면은 이렇게 안 익은 토마토 박스 안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골라서 오시면 돼요. 사이즈가 저는 이런 방울토마토도 있고요. 이런 조금 더 큰 방울토마토, 이건 대추방울토마토, 이런 토마토. 이거는 색감 내려고 좀 익으려고 지금 시작하는 걸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덜 익었지만 이거 좀 단단해요. 그래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양파는 흰색이든 조금만 넣을게요. 자, 붉은 양파 있으시면 붉은 양파 쓰시고요. 없으시면 흰색 양파만 조금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피클 국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물을 맹물이에요. 생수입니다. 자, 하나 반 컵 넣겠습니다. 진간장을 소주잔으로 두 개 넣고요. 식초를 소주잔으로 하나 넣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매실 액기스도 괜찮고 설탕도 괜찮거든요. 지난번 제가 참외 피클, 양파 피클 할 때 매실 액기스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실 액기스 쓰지 않고 설탕과 유수가루 하는 것만 해드릴게요. 설탕을요. 하나, 둘, 3스푼 넣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덜 달아요. 그래서 감성당을 이거는 커피 스푼이거든요. 아주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약간만. 자, 이렇게 해서 부어 놓겠습니다. 따르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서 먹을 거기 때문에 따를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넣어서 몇 시간 후부터 바로 드시면 되거든요.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또 해서 드시면 돼요. 토마토는 1년 365일 나오거든요. 물론 밭에서 재배하셨다면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많이 해놓는다고 해서 많이 먹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초가 들어간 거는 잘 상하지를 않아요. 냉장고 넣어두시면 그냥 이대로 드시면 됩니다. 위는 조금 덜 잠겼죠. 근데 몇 시간 후에 밑에 거 먼저 꺼내 드시면 아래 위가 자리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만 담가놔도 몇 시간 후면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먼저 꺼내 드세요. 몇 시간 후부터. 그러면은 이게 아래 위로 바뀌고요. 이거 다 드시고 나면 이게 싱거워졌거든요. 국물이. 그러면 그거 버리지 마시고 또 여기다가 양파랑 또 토마토 있으시면 또 그냥 담가 드시면 되는데요. 이미 싱거워진 국물이기 때문에 간장을 조금만 더 다시 추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5시간 지나는 토마토 피클입니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간이 세지 않고 맛있거든요. 이런 거는 파스타에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일반 반찬으로 그냥 가볍게 집어 드시기 좋습니다. 토마토 피클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게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도 같이 좀 넣어서 하셔도 맛있습니다.